장경태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지역구가 동대문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장맛비 이거 수해 괜찮습니까? 뭐 일단 동대문 지역은 네. 가장 중요한 또 교통이 동부간선도로인데요. 아, 맞아요. 예,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잠수, 침수 위험이 있어서 네. 교통이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아침 일찍 1시간 앞당겨서 출근하긴 했습니다. 아, 다 그렇더라고요. 동부간선도로가 문제가 심각해갖고. 예,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올 연말부터 지하화돼서 착공이 네. 들어가는데요. 좀더 서울시에서 네. 빠르게 착공해서 동부간선도로가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예. 중랑구, 도봉, 성북, 노원구, 의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도로거든요. 맞습니다. 또 네. 중랑천의 범람 위기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더 신경 써서 빠르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서 200mm, 모레까지 온다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수해라든가 범람이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기후위기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 수해 이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네. 더 많이 크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윤석열 정권이 그런 부분 신경을 잘못 쓰겠지만 좀 부디 신경 쓰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 신경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고 있어요. 그 얘기부터 잠깐 할까요? 그러니까 워낙 그 예. 전당대회에서 지금 뭐 한동훈이가 여론조사팀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나경원이가 패스트트랙 문제로 갖고서 뭐또 민원을 법무장관한테 넣었다. 뭐 하여튼 그 전당대회에서 싸움질들 하고 말이죠. 뭐 남의 당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네. 그러나 이 국민들의 민생이라든가 삶의 문제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말이죠. 내일이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데 말이죠. 원님 그렇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정말 아 일단은 네뭐 일단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네 김건희의 전대 개입이고요. 아 엄밀히 말해서 네이 문자 핵심 논란부터 시작해서 한동훈이 고의 패배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다가 네 결국엔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논란 네. 네 있다가 결국 이 한동훈 그 장해찬 전 최고가 등장해서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심하요. 제기했고 예. 그 프로 고발러였던 한동훈 장관이 또 장해찬 전 최고는 고발하지 않고 결국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반격한다는 것이 나경원 후보의 불기소 청탁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뭐 누가 된다 한들 이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또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 한들 결국 이준석 김기현 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싸우고 그러면 우리는 원래 포기했던 집단이니까. 근데 이 당이 국정 집권 여당이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야당도 아니라 집권 여당이면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정당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네. 싸움질하고 말이죠. 서로 죽일라 그러고 뭐 3일 천하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뭐, 애초 네. 민생은 뭐, 이미 저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또 최병 순직 사건을 네. 이 대하는 네. 태도를 보면서 이미 충분히 저희가 이 집권 여당의 무능함과 용산 눈치 보기를 경험한 바 있고요. 네. 용산은 뭐 그럴 능력도, 또 공감 능력도, 인지 네. 능력도 상실한 정권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책임을 묻고 네. 빠르게 이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질수 있도록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역할, 국회의 역할, 이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한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내일이, 청문회죠? 의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내일 청문회에서 이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도 안 나온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종호 씨가 어찌됐건 핵심 관계자로서 구명 로비 의혹에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어찌됐건 본인이 떳떳하다, 당당하다라고 나오겠다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엔 입장을 아직 뭐 여러 가지 설로는 번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뭐 이종호 씨는 아마도 본인이 안 나온다 한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와 근거들이
내일 아마 많이 폭로가 될 수도 있고 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안 나오면 자기만 손해다, 본인만 손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외에 김용현 이 경무처장이라든지 네. 남길 실장, 또 신원식 장관이라든지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일단 국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공무원들은 국가 기관의 요구에 의해 요구가 있을지 네. 당연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좀 억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안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다른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드리고 싶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송달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실과 경찰들의 네. 송달 방해, 저희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네.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그게 동행명령권 발부 같은 게안 되나요?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 나중에 이제 검사 탄핵 조사위 같은 경우는 증강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증강법 적용 대신에는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준해서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내일 기대되는데. 자, 근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물타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 네. 멋쟁 해병 단톡방이 이것이 이재명 팬클럽의 발기인이 있다, 그 안에. 민주당이 이걸 한 무슨 뭐 사기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종호 씨의 녹취록을 어떻게 저희가 사기를 치겠습니까? 이종호의 말을.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메시지를 부정하고자 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을 비판하기 어려우면 발언자를 공격하는 방식인데 발언은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봐도 이종호의 목소리고 맞고 네. 이종호 씨의 통화 과정에서 나온 녹취이기 때문에 뭐 해병대에 별 4개를 달아주겠다, 임성근 3개를 달아줄 예정이다 등등의 이런 구명 로비 의혹들이 있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이 조모 경무관을 아, 그것도 커. 12개 달아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된다 싶고 뭐 그런 사람 옆에 둬야 되지 않겠냐. 네. 나는 이종훈 씨의 구명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아예 초반에 이거를 뭐 권성동 의원이 터뜨렸다면 이종훈 씨가 좀뭐 여러 가지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갈수 있었을지 모르나 네. 지금은 너무 이 확정적 확실한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가지고 물타기 하긴 어렵다 보고요. 네. 또 물타기 근거 또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권성동 의원이 제기하는 뭐 민주당의 경호를 맡았었다. 뭐 팬클럽에 있다. 저는 이런 팬클럽 처음 들어봤고요. 뭐 팬클럽이야 자기가 다뭐 맘만 먹으면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카페 개설은 자유가 있으니까요. 예. 또뭐 경호를 맡았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실의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예. 다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표실 관계자들이 저도 웬만해서 경호하셨던 분들 대충 얼굴을 기억하는데 네. 어떻게 그리고 경찰이 실제 와서 경호를 해주셨었거든요 대선 때는. 그렇죠. 근데 네. 민간인이 무슨 근거로 직함으로 경호를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먼발치에서 자발적으로 경호를 하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먼발치에서 하는 경호는 경호가 아니죠. 그냥 네 따라다니는 그래서 거죠, 그냥. 예그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네. 어쨌든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팬클럽을 뭐 개설했다. 이런 말 자체가 물타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네. 내일 어제 언론의 공익제보자인 김기현 변호사가 내가 바로 공익제보자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MBC하고 JTBC 보도된 것 같은데. 네. 김기현 변호사도 내일 나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참고인 자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 이 국민의힘에서 그냥 김기현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순 있는데요. 예. 김기현 변호사에게 발언권이 주어진다면, 또 저희 위원장이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또 저희 또 법사위원들, 야당 측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도 사실 근데 김겸 변호사한테 물어볼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이종호의 녹취 등이 많이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것만 몇개 틀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증거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기현 변호사가 뭐 예를 들면 어느 모 의원실에 있었다거나 민주당에 출마한 이력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이 멋진 해병 후배로서 편하게 대하고 어찌됐건 그들의 어떤 크레텔과 진실을 공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씨나 송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종호란 사람 아닙니까? 네. 경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교체, 또 3부 토건 문제. 이거 최순실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정체는 그렇죠. 뭐예요, 의원님 진짜? 이 정체가 뭡니까? 뭐 고등브로커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은 상당한 수준의 로비스트고요. 여러 지금 의혹들이 있긴 한데요. 뭐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설계자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러 차례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도 1, 2차에 걸쳐서 이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멤버가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이고요. 거기에 또 설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그 이전부터 저희가 보기엔 오랫동안 얽혀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에 의해서 지금 이 임성근과의 여러 뭐 구명 로비 의혹이라든지 실제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송모 씨가 골프 모임을 실천했던 것은 확인이 됐고요. 또, 당일에 이종호 씨가 여러 가지 실제 다른 지인들에게, 내가 살렸다, 이성근이라고 했던 것들이,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핵심적 증인에 대해서 내일 뭐 질문을 못 하더라도 또 다른 또 증인이나 또 내일 임성근 사단장을 통해서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임성근은 나와요, 그거는. 내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현재 군인 신분이니까요. 지금 사상 초유 정책 연수를 거의 1년 가까이나 가고 있는 최대 특혜 수혜자이기 때문에 네, 이미 그때 작년 7월에 옷 벗었어야 된 사람이죠. 그렇죠. 올해 봐야 8월 초. 네. 3부 토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종호가 3부 토건을, 그 어제 나온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중매까지도 주선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이 네. 3부 토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면서 3부 토건 주식 부양 문제, 또 작전주 문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네. 그래서 지금 그 해당 멋진 해병 단톡방에서도 3부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3부 토건에서 투자하거나 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등에 이종호 씨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점차 드러나곤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부분은 좀더 추가로 조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드러난 것만 해도 뭐 VIP,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되지 말라고 했다는 거나, 치안관 별두개 달아주겠다고 한 거나, 실제 이 경무관 같은 경우는 이 윤희극 경찰청장이 경로에서 감찰을 하고 징계위까지 열려서 인사혁신처에 징계 요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문이라는 이유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장 윗선에서 막아준 사람 누구냐라는 것이 또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 씨의 입에서 나오는 조 경무관 또 이와 관련된 3부 관련된 이야기 또 이전부터 이제 이종호 씨와 김건희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한 차례 이 보도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종호 씨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고요. 3부 얘기는 조금 뭐 최혜병 사건
이후에 저희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 일단 네. 이종원 씨의 경무관과 최혜병 사건 일단 구명 로비만 먼저 집중해서 밝히고요. 아, 삼보통운과 관련된 거나 네. 과거 주가 조작에 여러 가지 개입한 것들은 많이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좀 이후에 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네. 예, 추적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네.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이분이 아주 그래요? 그 뒷배도 든든하고요. 네. 영향력도 아주 문어발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네. 네,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는 뭐 범죄 행위를 했던 거고 판결이 난 거고요. 그다음에 삼부토건과의 연루설, 이거 외에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지금 정보에 네, 의하면 뭐, 그죠? 네, 그렇죠. 김건희 여사 연루된 주가 조작 건은 추가로 더 있는 것 같고요. 그것들은 좀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더 네, 공개해야겠습니다. 좀 시원하게 좀 네. 네, 우리 장경태 의원이 워낙 시원하게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자, 요 얘기는 뭡니까? 저희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공수처의 송창진 부장검사, 심태민 검사 실명이 다 나왔는데요. 의원님도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이 네, 그렇습니다. 공익제보자 진술을 이 심태민 검사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종호의 과거 변호인이었고요. 또 송창진 부장검사도 이종호의 변호인이었고, 송창진 부장 그렇죠. 공수처입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특수부 라인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 공수처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 네. 직무대행을 보통 차장이 맡아야 되는데요. 네. 이 처장 차장이 더 없다 보니까 공수처장의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수사 1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수사 2부장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다라는 말까지 우스갯소리로 나오긴 했는데, 네. 현재 이 저희 공수처의 조직이 좀 슬림한 조직이라서 처장 차장 다음은 부장이거든요. 사실상 넘버 3에 네. 준하는 분이 수사 2부 송창진 부장검사고, 네. 이 해당 최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4부 소속 심태민 검사가 네. 이종호 씨의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2021년이요. 네네. 그래서 불과 2, 3년 전에 사건 발생으로 따지면 2년 전에 이 구형 로비 의혹의 장본인의 변호인을 했다가 공수처 검사로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공수처장이 제청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제청을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수처 차장을 임명 재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오. 전에 연국 차장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임명한 것과 너무 대조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고 열흘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공수처 차장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어찌됐건 실제 이종호 씨의 그 변호인을 했던 두 검사분들은, 네. 기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 기피하든지 제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공수처 가서 진짜 공익제보자들이 다 터놓고 김기현 변호사가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녹취록도 주고 진술도 하고요. 네.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뭐 지금 압수수색도 안 하고 오늘, 사실 이 통화 기록은 내일까지가 보존 연한이기 때문에, 예, 이종섭, 지금 폰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 안 하고 있잖아요.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종섭은 깡통폰 내서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아니, 네. 그거 법사위 공수처도 법사위 소관이죠. 그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안 질의 때도 네. 공수처장에게 왜 압수수색 도대체 하지 않느냐라고 했고, 해당 수사 기획관도 네. 아니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최선을 다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뭐그 어쩔 수 없겠다고 했지만 네. 영장 신청조차도 하지 않는 건 정말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수처도 이제 공수처 가서 누가 공익제보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공수처도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이 전 들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네. 보기에는 지지부진하게 만약 했다면 네. 저는 당연히 공수처도 뭐 저희 또 특히나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좀 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정감사가 이제 9월에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김영현 경호처장 내일 나오지 않는다는데, 이 녹취록에 또 김영현 경호처장이 뒤에서 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뭐예요? 복잡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김용현 공수처장 같은 경우, 이거 경호처장.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 네. 이 경호처 출신이 있습니다. 송모 씨가 경호처 출신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단톡방에 있던 분들의 주요 인물들이 이종호, 송모 씨,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 뭐 네.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주요 인물로. 네네. 근데 이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가 해병대를 숙대밭으로 만들었다 라고 지목한 사람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고요. 네. 예,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의 사의 표명 이후에 굳이 뭐 어떻게 꼈는지 껴서 경호처장이 숙대밭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네. 또 800에 7070이 현재 경호처에 등록된 번호였던 것으로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보도 나가자마자 바로 폐지하고 재개통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번호를 바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800에 7070이 어떤 영험한 번호인지 모르겠지만, 네. 번호를 또, 보통 이러면 번호 그냥 폐기하고 재개통하지 않긴 하는데요. 네. 이 번호를 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이 경호처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이 경호처에 등록된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만약 지시를 하셨다면, 예.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00에 7070 번호로 통할 수도 있었던 사람은 결국 딱세 사람으로 좁혀지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그다음 이 김영현. 김용현 경호처장입니다. 근데 네. 이세 사람 모두 누가 됐던 간에 경호처의 번호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이 하달됐다. 네. 이종섭 장관에게. 예. 그것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도 문제라고 보고요. 네. 만약 장관에게 지시 명령을 김건희 여사가 했다거나 예. 이 지휘계통이 있지 않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했다면 더 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직권남용이죠, 완전히. 경호처는 네.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 아니거든요. 비서실 안보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는 대통령의 이 경호와 보안에 관련된 것만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종섭 장관에게 김용현 처장이 뭐 지시 명령을 하달하면은 네. 그것도 또한 직권남용이나 월권에 해당하겠죠. 좀 전에 의원님께서 그 800에 7070, 그 문제가 된게 지금 뭐한 보름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번호를 왜안 바꾸는지, 뭐 영험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 신기하네요. 그 문제 됐으면 바로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주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풀고 네. 항상 뭔가 막 핸드폰 잃어버렸다 그러고 지금 많은 이 관련된 증인들이 핸드폰 잃어버렸다, 핸드폰 바꾼 뭐 고장나서 바꿨다 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 왜그 유선번호는 아무런 저장 기능과 의미가 없는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예. 왜 굳이 유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그예. 7070이 1000이라서 그러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러니까요, 뭐, 참. 논문 유지하듯이 아주 더더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경로에서 수사회 압, 또 여사 게이트, 국정농단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드는 생각은 그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핵심 본질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뭐, 어찌되었건 이종호 씨가 이렇게까지 본인이 허세라고 말을 했지만, 네. 실제 이게, 이 확실한 것만 해도, 본인이 임성근 구했다 했는데, 실제로 임성근은 징계받지 않았고요. 네.
심지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에서도 또 빠지지 않습니까? 또, 이 조모 경무관도 실제로 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허세로 말한 게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건 허세가 아니고 실세인 거고요. 이런 이종호 씨가 비선 실세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강력한 연루가 되어 있고, 사실 그 전에 또 다른 주가 조작권으로도 연루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뭐 차차 밝혀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간단하게 할까요? 어제도 네.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합병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되면은 이미 유죄로 예단하고 있는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참, 이거, 신기합니다, 이거. 사실 재판은 뭐 여러 가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우선하여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을 관리하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복수의 사건에 대해서 이 상급 대법원이 이 한계 법원이 병합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국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무죄 추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의정 활동과 이 정치적 이 교섭단체 이전 대표이자 현재 후보인 분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아주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모두 다 제한하는 방식의 현재 재판. 그리고 사실상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이네 개의 재판, 서울에서 한세 개, 수원에서 한 개, 재판을 적게는 일주일에 두 번, 많게는 네 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재판 감옥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무도함에 사실상, 법원까지도, 대법원까지도 눈감아 준게 아니냐, 용인한 게 아니냐, 사실상 암묵적 동의한 게 아니냐라고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강력하게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하셨더라고요. 규탄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대법원이 자꾸 이렇게 되면 당연히 법원의 이 국민적 여론도 공감대도 또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헌재 소장,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서 국민들께서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계신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68%, 70%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의 신뢰에, 대법원에 대한 부정 평가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이번에 8월 달에 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네. 그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결심하신 건가요?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지도부 출범 일주일 만에 중앙 당사를 헌정사상 최초로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국회 사무처와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원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 또 여러 체포동의안 과정, 또 대표님의 단식과 피습, 또 여러 공천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 여세를 몰아서 2년 뒤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부터 해서 서울시의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겨나가야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이 섰고요. 여러 가지 이 젊은 서울, 또 혁신 시당을 만들어서 이 서울시당이 정말 선두에 서서 2년 뒤 지방선거를 필승하도록, 필승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그 청문회 준비하시러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의총 의청도 들어가야 있다 됩니다. 그러던데요. 예. 예.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내일 우리 청문회 저 TV 화면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